원님의 걱정.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 착한 원님이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행여 물난리가 나지는 않을까, 눈이 오면 행여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늘 고을 일을 염려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원님을 더없이 존경했지요. 하지만 고을에는 원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님이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우리 원님은 어떻게 생긴 분일까? 글쎄, 나도 몰라. 하지만 아주 어질고 선하게 생긴 분일 거야. 사실 원님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구리처럼 큰 눈과 당나귀 귀처럼 길게 생긴 귀 때문이었지요. 우습게 생긴 내 얼굴을 보면 모두 나를 싫어해서 피할 것이야. 원님은 훤한 대낮에는 방 안에 콕 틀어박혀 지내다가 밤만 되면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고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산골 마을에 병든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음 날 약을 지어 보내기도 했고, 배고파 우는 아이라도 있으면 곳간에서 쌀을 내어 몰래 갖다 주기도 했지요. 허참, 정말 용한 원님이야. 산골 머슴이 아파 누운 건 어떻게 하셨을까? 글쎄 말이야, 좌우지간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훤히 알고 계시잖아. 우리 원님은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셔. 하지만 낮 동안 원님은 여전히 방문을 꼭꼭 닫은 채 밖에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원님 방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년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아침마다 새순물을 떠다주고 요강을 비우는 일을 했습니다. 소년이 원님의 손발 노릇을 했지요. 원님은 고을 사람들을 아끼듯 소년도 무척 아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소년과 함께 먹고, 어디서 귀한 약초라도 선물 받으면 꼭 소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년에게 묻고 싶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앞 못 보는 소년이 원님의 얼굴을 알 턱이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원님은 몰래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그 얘기 들었나? 글쎄, 우리 원님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대. 원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우리 원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귀는 당나귀 귀처럼 길고 눈은 개구리 눈처럼 크다고 하던데. 에이, 설마.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생김새야 아무렴 어때? 우리 원님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훌륭한 분이잖아. 맞아, 맞아. 눈이 커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석구석 다 볼 수 있는 거야. 어디 그뿐인가. 귀가 커서 우리 한숨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백성들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것일 게야. 다음 날 새순물을 든 소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날이 이 헌 옷은 다 뭡니까요? 어젯밤에 입고 나갔던 옷이 방 안에 널려 있었지요. 뭐라고? 그게 보인단 말이냐? 이놈, 앞을 볼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나를 속였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속이지 않았습니다요. 며칠 전부터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요. 나리께서 주신 약초를 꼬박꼬박 다려 먹었더니 눈이 점점 좋아졌습니다요. 그럼 내 놈이 말했느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다. 예, 말해줬습니다요. 소녀는 큰 죄라도 지은 양 쩔쩔맸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했느냐? 그냥 눈이 좀 크시고 귀도 좀 길쭉한 편이시지만 별반 다를 게 없는 얼굴이라고 말입니다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원님은 물끄러미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웬만해선 거울을 안 보던 원님이었지만 이날은 한참 동안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거울을 보다 보니 이제껏 그토록 이상하게 여겨지던 얼굴이 점점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며 고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인 것이지요. 아침부터 풍악이 울리고 광대들이 묘기를 부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원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원님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원님이 오셨다! 원님이 오셨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원님의 모습에 수군대기는커녕 몹시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세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편찮아 누워서 지냈는데 어느 날 세 형제를 불러놓고 말했지요. 얘들아, 깊은 산속에 열린 배가 먹고 싶구나. 그 배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러자 첫째 다로가 어머니, 제가 배를 따올게요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로는 걷고 걷고 또 걸어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로를 보더니 이빠진 빨간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얘야, 목이 말라 못 견디겠구나. 미안하지만 물 좀 떠다 주지 않겠니? 싫어요. 난 지금 바쁘다고요. 어딜 그리 바삐 가는 게냐? 배 따러 가요. 다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요 앞에 가면 새 갈래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을 게야. 바람결에 이리 와 사그락사그락 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무나. 얼마 안 가 다로는 세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세 갈래 길에는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운데 대나무는 이리와 사그락사그락, 오른쪽 대나무와 왼쪽 대나무는 이리 오지마 서그럭서그럭 하고 울었습니다. 다로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이리 오지 마 서그럭서그럭 하고 우는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 오지 마 톡톡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로가 자꾸 다가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 오지 마 덜컹덜컹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로가 자꾸 다가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습니다. 아, 찾았다! 다로가 배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자 물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다로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첫째 다로가 돌아오지 않자 둘째 지로가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로에게 이 빠진 빨강 밥그릇을 내밀며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싫어요. 난 배를 따러 가기도 바빠요. 지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요 앞에 가면 세 갈래 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있을 게야. 바람결에 이리 와 사그락사그락 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무나. 지로는 세 갈래 길에 이르자 할머니의 말을 잊어버리고 대나무가 이리 오지 마 서그럭서그럭 하고 우는 왼쪽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 오지 마 톡톡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로가 자꾸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 오지 마 덜공덜공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지로가 자꾸 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습니다. 아, 찾았다! 지로가 배를 따려고 나무에 올라가자 물에 그림자가 비쳤고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지로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둘째 지로도 돌아오지 않자 셋째 사부로가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걸어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부로에게 이빠진 빨강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얘야, 물 한 그릇 떠다 주지 않겠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부로가 개울에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가니? 배 따러 가요. 그래, 요 앞에 가면 세 갈래 길에 대나무 세 그루가 있을 게야. 바람결에 이리 와 사그락사그락 하고 우는 대나무 쪽으로 가려무나. 할머니가 알려주고는 잘 드는 칼과 이빠진 빨강 밥그릇을 사부로에게 주었습니다. 사부로는 칼과 밥그릇을 허리에 차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세 갈래 길에는 대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사부로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고 이리와 사그락사그락 하고 우는 가운데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둥지를 파면서 이리와 톡톡 하고 울었습니다. 사부로가 조금 더 가니까 커다란 나무에 매달린 조롱박이 이리와 달강달강 하고 울었습니다.
사부로가 자꾸 가니까 길이 활짝 트이고 커다란 늪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늪가에 배가 조롱조롱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가 동쪽까지는 무서워. 서쪽까지는 위험해. 북쪽까지는 그림자가 비치지. 남쪽까지에 올라라. 달랑달랑, 달랑달랑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고마운 말인걸. 사부로는 배가 알려준 대로 남쪽 가지에 올라가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땄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깜빡하고 다른 가지를 딛는 바람에 사부로의 그림자가 늪에 언뜻 비쳤습니다. 늪에 사는 괴물이 그림자를 보고 사부로를 한입에 삼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부로는 할머니가 준 칼을 냉큼 뽑아서 괴물을 베었습니다. 괴물은 베인 곳부터 썩어 들어가더니 흐물흐물해져서 금세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괴물 뱃속에서 우리 여기 있어! 사부로! 여기! 하고 자그맣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로가 얼른 괴물의 배를 가르자 다로와 지로가 얼굴이 시퍼레져서 나왔습니다. 사부로는 할머니가 준 이빠진 빨강 밥그릇으로 물을 떠다 먹였고 다로와 지로는 금세 살아났습니다. 세 형제는 다 같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구루터기까지 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는 구루터기에 배 몇 알을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배를 먹고 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세 형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